젤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수도 올라갔는데. 와 진짜. 아, 제일 꼴뵈기 싫은. 아 많이 왔습니다. 김낙수 많이 왔어요. 아 이렇게 붙네요. 와 이거는 와. 야 이거는 뭐 지금 거의 미리보는 결승 아니겠습니까? 네, 상추들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또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슬램덩크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에서 노래하고 있는 영준입니다. 꽃보다 그대가 술보다 그대가 그렇게 반갑습니다. 와서 영준 형이 반갑습니다. 대박입니다. 실화냐? 후니버션 스튜디오의 부하솔 영준 형님이 왔습니다. 꽃보다 그대가 술보다 그대가 너무 창피해. 아 정말 오늘 사실 이 영준 형님이 여기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영준 형님이 만화책 강의고 또 농구 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농구 좋아하죠. 실제로 우리 영준 형님이 슬램덩크 매니아시잖아요. 그쵸, 저는 만화책을 이렇게 모으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저희 집 안에 이제 만화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쪽 장은 이제 슬램덩크와 관련된 것만 뭐 신장판, 박스판, 오리지널판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읽었던 구판 구하기가 힘든 건데 그런 것까지 모아놓고 뭐 일러스트 집이라든지 한쪽은 그냥 자랑합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만화방 이런 거 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자, 그렇게 또 슬램덩크를 좋아하시는 우리 영준 형님 모시고 네. 슬램덩크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직 플레이어들만, 배스킷볼 플레이어들만 32명을 추려봤습니다. 그 꽤 많을 텐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또 캐릭터 단순히 이상형 월드컵이 아니고 네. 그 인물들을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들도 같이 재밌게 한번 풀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리고 자 32강 첫 번째 네. 네, 캐릭터 한번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남의 홍익현과 산왕의 이명헌입니다. 아, 어떻습니까? 이게, 와 근데 기준이 별로 그게 라이벌들 위주로 그러니까요. 해볼까라고 생각하셨죠? 이 두 사람은 정말 너무 다른 접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나름 고민해서 올려놓은 거긴 합니다만 그냥 먼저 제가 그냥 네. 더 끌리는 쪽으로 네 끌리는 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저는 이명헌. 아 이명헌 이유는요? 너무 사실은 결점이 없는 최강 가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홍익현도 뭐 약간 정말 잊혀지지 않는 캐릭터지만 약간 변칙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명헌은 멋있어요. 네. 정우성보다도 더 멋있는 느낌. 근데 저는 말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랬다 뿅 그래가지고 그랬다 뿅 만화책으로 봤을 때는 뭐 네. 약간 사투리 쓰는 느낌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이번에 극장판을 보니까 뿅 막 이러더라고요. 네. 약간 보면은 뭔가 자기만의 그 느낌으로 자꾸 말을 하는 버릇 뭐 이런 이상한 그렇죠. 버릇이다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똘끼가 약간 네. 있는 느낌인데 홍익현은 사실 이제 저는 강백호 그 수비에서 아 너무 재밌었죠. 네, 좀 너무 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기분 나빠하잖아요 강백호가. 맞아요. 나를 붙여놨냐 그러니까 잔말 말고 어서 덤벼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경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서태웅과 강동준이네요. 그렇죠. 예, 네, 저기 아 이거는 근데 뭐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서태웅이잖아요. 예. 예, 서태웅이죠. 32강은 이 정도로 좀 이렇게 하나주는 느낌으로 좀 아 그렇군요. 예. 네네. 네. 아 아무튼 서태웅이 16강 진출했고요. 자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왕의 네. 정성구 센터. 네. 네. 해남의 고민구 센터. 더 네. 퍼스트를 보고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또 산왕으로 또 저는 정성구. 정성구와 강백호의 그 리바운드 싸움 좀 재밌지 않았습니까? 너무 재밌죠. 예. 다 잘 알잖아요. 옷을 딱. 네, 잡아당기는 거. 정성구 16강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최치수와 신현필이네요. 아, 신현필. 미안해 형. 최고의 유형. 미안해 네. 형. 미안해 형만 하다가 나왔잖아요. 아, 근데 그 이게 더 진행이 됐으면 얘기가. 네. 정말 더 무서운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일단 키가 더 크고. 맞아요. 네. 그 뭐
채취수죠. 채취수 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북산 유니폼 남은 나중에 다 북산만 남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산왕 아직 두 명 벌써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달재야 김수겸입니다. 아, 달재야 미안하다. 바로 김수겸이죠. 바로 김수겸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뭐 사실 송태섭과 이렇게 가드를 조금씩 그렇죠. 예. 송태섭 우정까지는 그렇죠. 주전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1학년이죠. 그리고 이렇게 심지 있고 돌아가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렇죠. 멋있었어요. 하지만 김수겸. 자, 다음 라운드는요. 아, 전호장과 황태산. 전호장 대 황태산. 이건 좀 어떻게 느낌 좀 비슷한가요? 황태산이 더 멋있어요. 네. 황태산은 정말 공격력이 너무 멋있습니다. 거의 윤대엽급이라고 수비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공격력만큼은 네. 윤대엽급이다라고 얘기 평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네. 강백호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강백호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호장은 뭔가 만만해 보이고 뭐 좀 약간 그 케미가 좀 있어서 저는 재밌었는데 황태산은 너무 강백호가 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좀 얄미운 캐릭터였어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임팩트는 얘도 대단하네요, 전호장도. 맞아요. 이 작은 애가 변덕규 앞에서였나요? 채취수 앞에서였나요? 백덤프 처음. 와. 그래도 황태산. 황태산 선택을 해주셨고요. 다음 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대룡이 나왔네요. 나대룡과 송태섭. 아까 말씀하신. 제일 꼴보기 싫은. 최고의 트래시토커예요. 맞아요. 네.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얘가 3점도 진짜 잘 넣어요. 득점왕도, 득점 그 3위권 탑승이니까. 근데 뭐 송태섭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럼요. 이번에 영화 나오고 지금 송태섭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검은색 빨간색 아내의 비밀을 이제 알았겠지 않았겠습니까? 초반 작중 설정을 그때 당시에는 안 하셨던 것 같고 지금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나 네. 그런 얘기들. 그런데 몇 년 전에 단편을 한번 내신 적이 있대요. 어? 그래요? 네. 갑자기 이걸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계속 본론으로 넘어가세요. 다음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준섭과 장권혁입니다. 예. 네. 너무 세네요. 신준섭이요. 신준섭 너무 멋있어요. 진짜 사실 신준섭이 이 뭐라고 하죠? 나오는 분량에 비해서는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잘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신준섭이 센터로 들어갔다가 키 큰 애들 뭐 네, 센터진들이랑 네. 너무 많으니까 애매한 위치가 돼버려서 3점 슈터로 하루에 500개씩인가 연습해가지고 거기도 더 쐈을 거예요. 더 쐈는데 그때 보면은 거의 뭐 요즘 커리 뭐 하프라인에서 넣듯이 저 뒤에서 한번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신준섭이죠. 신준섭 네.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펜셜 수비수. 네, 김낙수와 네. 성현준입니다. 뭐 조금 네. 안 맞긴 합니다만은 뭐 공통점 있어요. 3학년 둘 다 3학년. 네. 어떻게든 뭐 맞춰보자면. 저는 의외로 김낙수한테 약간 근데 그건 있죠. 되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때 학생들 네. 중고등학생들 슬램덩크를 좋아하던 저희 세대들이 페이드어웨이라는 거를 성현준 때문에 알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뒤로 쏘는 거. 맞아요. 진짜. 작가님이 그 농구 규칙들을 한 번씩 나와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LUB라고 하지만 네. 그때는 아리우프라고. 맞아, 아리우프지. 다들 아리우프 이랬잖아요. 맞아요. 가요계는 아리에프, 여긴 아리우프. 웃을 뻔했어. 다음 32강 대전은요, 남훈과 윤대엽입니다. 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윤대엽은 너무. 계속해서 다음 32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성지와 정우성. 뭐, 전국구 에이스들의 대결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마성지는 뭐 허리 붙잡고 저기 실려나가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자, 어떻게 보면 산왕전에서 서태훈과 정우성의 그 대결이 네. 굉장히 큰 임팩트가 좀 있었고 그 마성지는 사실 저희가 게임을 못 봤어요. 그쵸. 근데 북산이 산왕을 이기고 올라갔지만 지학한테 졌잖아요. 네네네네. 사실 지학이 어떻게 보면 마성지가 북산을 발라버린 게 되니까 사실 실력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건 저희가 알겠는데 맞아요. 네, 네.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애송이 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네.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실려나간 그리고는 다시 근데 돌아와서 열심히 마성지가 쫓아갔는데 이제 점수차를 좁히지 못했다. 맞아요. 아마 여기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32강 대진은요 바로 신현철과 강백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좀 어쩔 수 없죠. 네. 이건 뭐
신현철 너무 멋있고 진짜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하는 화려한 도미. 아 그렇죠. 최치수는 가자미. 가자미. 진흙투성이 가자미. 예. 아 근데 신현철이 사실 대신운이 좀 없네요. 아 그래도 그죠 8강 정도까지는 김낙수도 올라갔는데. 와 진짜. 야 김낙수가 16강 갔는데 신현철이 지금 32강에서 떨어진 거. 아 이거 너무 웃긴데 이거. 아 진짜. 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강백호. 네. 16강 진출 강백호입니다. 자 다음 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환과 이현수. 마사시장 마찬가지로 이현수는 기억나는 게 팔 올리고 이거밖에 이 사진, 이 그림밖에 없기 때문에 이정환이죠. 이정환. 네. 네. 이정환. 네. 16강 진출입니다. 다음은 명정공고의 김판석과 능감의 변덕규입니다. 임팩트가 너무 세갖고 김판석은 샤키로니를 그때 완전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아... 전국대회 데뷔전에서 50득점을 합니다. 어, 김판석이 너무 세네요. 김판석. 자 그러면 김판석으로. 김판석으로 네. 가고요. 자 다음은요. 네 권준호와 최동호네요. 산안공고 6번. 최동호. 6번이죠. 6번 맞을 거예요. 아 네. 아니 지금... 정우성이 없었으면 에이스였을 사나이. 맞아요. 어... 저는 어렸을 때 정우성이랑 이명원이랑 최동호랑 구분을 못했어요. 다 깜깜머리, 다 똑같이 이겨가지고 깜깜머리 깜깜머리여가지고요. 맞아요. 최동호 너무 되게 착한 친구 같아요. 맞아요. 딱 그런 선한 이미지? 팔을 못 올린다는 건 거짓말이냐 했을 때 정대만이 응 그래 막 할 때 다 당하는 게 다 최동호거든요. 아 그렇구나. 멋있지만 우리 권준호. 권준호를 선택을 네. 하셨습니다. 안경 선배. 안경 선배 선택해 주셨고요. 네네. 자 다음은요. 오 이거 정대만이랑 능남의 안영수. 안영수네요. 네. 네. 바로 선택하고 갈까요? 정대만이요. 자, 정대만. 어, 자, 정대만이 마지막 16강 진출 확정입니다. 아... 자, 16강 첫 번째 서태웅과 이명원이네요. 이명원. 아, 아...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비교할 수가 없네. 서태웅이죠. 네. 서태웅. 네. 혹시 서태웅 뭐 명장면 하나 딱 생각하시는 거 있다면요? 있죠. 예전 구판에는 네. 소제목들이 붙였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남 멈추지 않는다. 그때 전반전에 해남전에서 혼자 다 따라잡은 거. 대박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부채를 부러뜨리죠. 자 그러면은 이명원 탈락이고요. 서태웅이 8강 진출입니다. 두 번째 16강. 네. 아, 김수영과 정성구네요. 정성구가 이제 그만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나와야 될 때가 아 김수겸이 너무 멋있죠. 김수겸 하, 그 상향이 어떻게 보면은 그 파이널 4강에 들지 못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무림을 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네. 걔네가 왜 올라갔지? 그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근데 뭐 그런 이제 극대화된 그렇죠. 극적인 저걸 주기 위해서 네. 네. 파이널까지 올라가기 위한 뭐 그때 중간 보스 정도라고 상향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네, 사령관 네. 김수염이 8강 진출입니다. 네. 다음. 아 많이 왔습니다. 김낙수 많이 왔어요. 채치수와 김낙수. 이렇게 웃기죠? 아, 김낙수. 웃기죠, 웃기죠. 김낙수가 채치수랑 여기 이렇게 네, 있는 게. 여기 있네요. 어 잘가 이제 낙수야. 자 김낙수 탈락이고요. 네. 채치수가 네, 네. 예상대로 8강 진출입니다. 다음 16강은요. 오 같은 팀메이트끼리. 황태산과 윤대엽이네요. 네 윤대엽이죠. 뭐 윤대엽이죠. 아무리 뭐 황태산이 뭐 임팩트가 있었어도. 네. 이거는 근데 이것도 좀 불쌍하네요. 너무 아. 윤대엽이랑 붙어갖고. 윤태형 너무 멋있어요. 아 윤대엽도 막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8강 진출입니다. 자 다음 아 이렇게 붙네요. 와 이거 와 이거는 뭐 지금 거의 미리 보는 결승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와 송태섭이랑 강백호. 송태섭과 강백호입니다. 아 이번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니까 저희 아들도 데리고 가서 봤는데 네. 서태형이 멋있다 그러더니 영화 보고 나와서 송태섭이 너무 멋있다고. 진짜. 와. 송태섭이 그 올코트 예. 프레스를 뚫는 그 낮은 드리블. 그 낮은 드리블이 사실 굉장히 너무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20점 차이까지 버릴 때는 뭐 안 좋았던 플레이는 왜 다 그,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그 걔가 이렇게 고립됐을 때 왜 저 네. 앞에서 여기 달라고 손만 흔들고 있냐? 맞아요. 가서 도와주고 뭐 해야지 뭐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서 얘가 이거를 뭐. 그러면 와 송태섭 봤어. 송태섭이 네 8강 진출하고요. 강백호가 김낙수와 함께 16강에서 떨어집니다. 와 강백호가 떨어집니다.
와. 다음 신준섭과 권준호입니다. 같은 뭔가 3점 계열인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권준호가 더 끌리네요. 실력으로 보면 뭐 신준섭이 월등하지만 네. 나중에 감독을 해도 잘할 것 같은. 오, 너무 공감합니다. 권준호는 정말 그림이 또 자, 이렇게 뭐 침착하게 하자 이렇게 딱 손을 흔들면서. 6남전 마지막 그 3점 슛이 진짜 임팩트가 너무 셌죠.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감독이. 국산의 5대 불안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아. 권준호가, 좋네요. 좋습니다. 8강 진출 권준호고요. 다음. 이건 뭐. 정우성과 정대만입니다. 같은 정씨 집안의 대결이고요. 뭐,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지만. 네. 뭐. 포기를 모르는 남자는. 누가 이깁니까, 정대만을? 그 4강전에서 득점 제일 많이 한 게 정대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것까지 몰랐어요. 그럴걸요, 아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대만 8강 진출입니다. 16강 마지막 경기는요, 이정환이랑 김판석입니다. 네, 이정환 너무 멋있죠. 북산이랑 하기 전에 네. 라커룸에서 이정환이 이렇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시합은 아직입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저희 고등학교 때만 같이 농구 맨날 하고 괜히 수건 다 덮고 애들이 시합은 아직입니까? 뭐였고 네가 뭔데 그걸 따라하냐? 뭐 이러고 멋있지만 김판석이 너무 궁금한 너무 재수 없으면서도 너무 재수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강백호가 이렇게 부딪힌 다음에 맞아요 어깨 바닥에 바깥 바닥에 쓰러져갖고 그래서 돈의 최강 가드 넘버원 가드 이정환을 제치고 김판석 네 8강 진출합니다. 어때요? 재밌습니까? 형님 어떻습니까? 저 슬램덩크 얘기는 뭐 네. 너무 재밌죠. 우리 또래들은 다 네. 8강 1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태웅 대 김수겸이네요. 이게 하다 보니까 남을 만한 애들이 남겠다. 그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변은 김낙수랑 강백호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낙수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서태웅이 강력하네요. 그 이번에 애니메이션에서도 멋있습니다. 서태웅 멋있어요.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나중에라도 꼭 VOD로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그것들이 구현이 되고 진짜 리얼한 농구 게임처럼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김수경 탈락하고요. 서태웅이 준결승 진출합니다. 네. 자, 8강 2경기는요. 윤대엽 대 최치수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농구를 즐겨 할 때 포지션이 이제 네. 최치수 같은 포지션이라 네. 머리도 그렇게 짧게 깎고 다니고 옛날에 어차피 학교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지만 네. 근데 이제 윤대엽은 그냥 등장 자체부터 해서 굉장히 임팩트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각을 하잖아요, 첫 등장부터. 그러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캐릭터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생기고, 너무 잘하고. 해남이랑 할 때가 참 멋있었어요. 서태웅도 해남이랑 할 때 멋있었지만 포인트 가드를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울리는 포지션이 포인트 가드일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얘기들이 그때 나오는데 네. 정말 멋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그 연장 가기 전에 이정환과 그 딱 대결할 때 그렇죠.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그거 많이 따라했어요 애들이. 내가 윤대엽이라면 블로킹 안 하고 이렇게 이정환이. 예. 또 연장은 힘들다 해서 바스켓 카운트를 노리는. 그러니까요. 그 윤대엽도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윤대엽이 준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네. 자, 다음 또 북산 대 북산으로 한번 가봅니다. 네. 송태섭 대 권준호입니다. 준호 선배가, 안경 선배가 여기까지 선방했네요. 송태섭이 그러면? 우승 후보 송태섭. 우승 후보죠. 송태섭이 4강에 진출합니다. 네. 안경 선배 잘 가요. 자, 마지막 8강. 김판석 대 정대만. 이게 또 그러네요. 이렇게 아까는 막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네. 정대만한테는 될 수가 없죠. 판석이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지금 제가. 순간 갑자기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정대만이 역시나 4강에 진출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 한번 막 쓸고요. 정말 준결승 1경기는요 서태웅 대 윤대엽 되겠습니다. 정말 명실상부. 저는 이제 서태웅, 윤대엽, 정우성 요 세 명이 우리가 원하는 그 롤모델 같은 에이스. 서태웅 플레이가 정말 멋있게 그 동작들이 마이클 조던을 많이 땄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슷하네요 느낌도. 이렇게 보니까 강백호를 떨어뜨린 게 아쉽긴 한데 대진훈이 사실 중요한 거고요. 그 낙수를 생각하면 근데 낙수가 좀 낙수 효과가
이거는 근데 설태웅한테 더 끌리네요. 그리고 정우성의 그 개똥슛 있잖아요. 네, 플러터. 네, 그 훅슛을 그냥 게임 중에 자기가 따라해버립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런 것도 정말 이펙트 있었고. 멋있었어요. 네, 그 플러터슛을 제가 놀랍게도 네. 농구 게임 때 많이 씁니다. 어, NBA 할 때? 아니요. 실제 플레이 할 때. 아, 실제 네, 할 때요? 실제 플레이 할 때. 오. 자, 이상훈 TV 요 영상 보시면은 정우성 그 개똥슛이 나옵니다.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적덕균 선수. 갑니다, 네? 갑니다, 레이어! 아! 갑니다, 갑니다, 레이어! 아! 자, 서태웅 결승 진출이고요. 제 2경기 갑니다. 아. 야, 송태섭과 정대만입니다. 아, 근데 둘이 정말 악연이고. 정말, 둘, 네. 둘이 나타나면서 슬램덩크가 정말 재밌어진. 게임 쪽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너무 좋았는데, 네. 저는 막 정대만이 와서 진짜 농구, 그 체육관 막 와서 막 얘 싸우고 막 그럴 때 너무 네. 사실 보면서 힘들었어. 그쵸. 근데 네. 너무 근데 재밌고 저는 그 친구들, 그 철이 너무 나쁜 놈이지만. 맞아요. 그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면서. 맞아요. 패션이랑 멋있었어요. 아, 멋있었어요. 어쨌든 와, 이 지금 송태석과 정대만 나오는데요. 과연? 아니 근데 이건 뭔 얘기야? 정대만. 정대만 결승 진출. 자 그러면 네. 그냥 번외로 3, 4위전에서 송태석과 윤대협 하면은 누구? 아 송태석. 송태섭이 네. 3위를 차지했고요. 아... 예, 윤대협이 4위입니다. 그러면 대망의 결승. 자 송태석과 정대만. 아...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고 사실 정대만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탑이고 아 불꽃 남자 네. 서태웅은 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아 그렇죠 네. 아 이건 근데 네. 아쉽네요 참 이렇게 하니까 그 무수히 그냥 네. 어이없게 탈락한 그 캐릭터들이 생각이 나면서 강백호한테 제일 미안해요 네 진짜. 진짜 저는 약간 최고의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정대만 하겠습니다. 와, 불꽃남자 정대만이 우리 부하서울 영준님이 뽑은 슬램덩크 선수들 중에 최고의 캐릭터로 뽑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저는 후회 없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아, 정대만. 산왕전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죠? 최고 득점, 최다 득점자일 거예요. 네. 마지막에 3점을 넣고 반칙 떠어내서 플러스 원 득점도 넣고 뭐 네. 몸을 막 비틀비틀 하면서 뭐 저기 뭐 인터셉트도 하고 맞아요 다 합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네. 최치수가 스크린 플레이를 해주고 네. 아,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3점 넣고 둘이서 아 이거 너무 멋있죠 아 멋있었어요 아 이거 너무 멋있죠 네. 불꽃남자 정대만이 또 괜히 나온 또 이게 네.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슬램덩크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을 빌미로 네. 슬램덩크에 관한 조금 에피소드들도 좀 다양하게 우리 영준 형님과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소감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고 네. 저희는 사실은 정말 슬램덩크 키즈들이잖아요. 어른이 돼서 이제 뭐 중년이 됐지만 네. 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밤을 새울 정도로 정말 그냥 그 주변인 월드컵을 해도 맞아요. 뭐 저 용식이가 저기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주변인들 중에서 그냥 네. 최탑 3만 뽑는다면 누구세요? 아 주변인 중에요? 네. 양호열. 아 양호열. 양호열하고 양거리도 우리의 남자고 글쎄요. 나머지 아, 한 명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저는 사실 안 선생님 너무 좋아요. 보고 있나 재준군. 네. 네.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사실 너 당신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나 있다. 그렇죠. 아 강백호 서태웅을 딱 가르치면서 그렇죠. 아 너무 멋있죠. 저는 뭐 그러면서 뭔가 그 안 선생님의 호랑이 선생님. 네 호랑이였던 네. 그 시절부터 켄터키 할아버지처럼 된 것까지 그런 에피소드도 참 좋아. 맞아요. 그 캐릭터에 맞아요. 대한 서사도 너무 잘 풀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으로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2탄 뭐 3탄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나오면 좋겠지만 뭐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도 뭔가 또 다시 나올까? 저는 이 뭐 극장판으로 안 나와도 되니까 한 권이라도 좋으니까 아... 슬램덩크 뭐 일주일 후 뭐 아까 그런 것도 아셔. 그 박경태가 2학년이 됐을 때는 좀 진짜 플레이어로서로 좀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계속하잖아. 옛날에 그런 얘기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이부가 뭐 어디서 누가 뭐 해서 윤대협 동생이 있는데 북산으로 뭐 들어왔네 뭐 다 거짓말들이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막 있었어요. 할 얘기가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댓글로 또 이렇게 좀 재밌었던 장면이나 슬램덩크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음껏 남겨주세요. 우리가 또
그 댓글로 또 이렇게 네네. 소통하고 또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앨범 나오시지 않았나요? 제 건 안 나왔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별시 네. 별시 20주년 기념 6집 정규 앨범이 나왔는데 네. 그 타이틀곡을 제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슬램덩크 추억 속으로 빠져본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